그러니까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드림엑 스타크래프트 2 마스터즈 새벽 4시 6분에 마지막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츠 선수와 덴버 선수의 경기입니다. 일단 제가 좀 텐션이 많이 죽어 있는데 마지막 경기 어떻게 살려서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덴버 선수 무난하게 부화장 이제 살라모가스 이렇게 건설을 했고요. 스파츠 선수도 감문 멀티 인공 지어서 건설하면서 일꾼 찍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제가 중계한 경기들 보시면은 이 저프전 저그의 승률이 정말 높아요. 방금 직전 경기 블라이드 쿵푸 판다도 그랬고 특히 지금 경기도요 덴버 선수는 좀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스파츠 선수를 모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단 네임밸류 차이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덴버 선수가 평소에 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근데 저프전도 최근에 저그가 좀 좋아 보인다. 저그의 승리가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스파츠 선수가 꺼내든 첫 번째 테크 건물은 우주 관문입니다. 우주 관문. 우주 관문. 아까 게임 유튜브 올라오면 자기 전에 다시 한번 해야지. 야 저글링 두 개 들어가서 이거 너무 큰데요. 저글링 두 개가 들어가서 우주 관문을 봅니다. 사실 같은 실력이면요 프로게이머 경기에서 저그가 우주 관문을 이렇게 빨리 보고 출발을 한다 솔직히 지면 안 돼요. 뭐 할 것도 없이 일꾼 계속 찍으면서 남는 돈 있을 때마다 여왕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관문 체제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황혼회 같은 거는 걸리더라도 공룡팔포 사도 암목성소 이지선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혼회를 본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룡팔포 사도를 하고 난 뒤에도 이제 암흑기사를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황혼회 체제를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죠. 거의 10경기 하면은 한 8-9경기를 황혼회 하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쓰는 우주관문 체제를 이렇게 빨리 발각당한다. 일벌레 솔직히 덴버 선수가 너무 지금 안 찍고 있는데 팍팍 찍어도 돼요. 팍팍 일벌레 확 찍어도 되는데 지금 덴버 선수 일벌레 좀 너무 안 찍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클 3발이 다 올리네요. 요거는 진짜 한 작년 초반? 재작년쯤에 나왔었던 예언자 집정관류 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와 진짜 예언자 집정관을 하는데요. 관문 두 동 더 건설했어요. 고위기사 4기 생산하려고. 소름돋게도 옛날에는 이 체제가 정석이었습니다. 돌진은 근데 빨리 찍습니다. 뭔가 올인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나요?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우간을 굉장히 빨리 봤는데도 일꾼이 아직도 50기도 안 되는 거는 많이 못 찍은 거예요. 계속 찍어도 되는 거거든요. 계속. 난 저글링 한번 앞으로 들어가보고요. 분광기. 저글링이 오늘 봤기 때문에 일단 고위기사 뽑을 자원 관문에 쿨. 요거는 뭐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세워놓고 홀드도 해놨는데 약간 어긋났다 보니까 저글링이 들어갔습니다. 일꾼도 잡혔고요. 사도도 잡혔고 정찰도 당했고 관문 숫자도 걸렸고 관문을 더 짓는 일꾼을 생산을 안하고 관문을 더 짓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덴버 선수는 바퀴 생산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버글링 두 기가 어떻게 계속 살아있죠 아직까지. 아 일꾼도 잡히고 의도도 다 걸리고 지금부터 저거가 뭐 하면 되냐면은 그냥 바퀴만 뽑으면 돼요. 바퀴만 계속 뽑으면 됩니다. 어 바퀴 정말 많고요. 태웠다 내렸다 컨트롤은 좋지만 광전사나 집전과 자체가 바퀴한테 역상성이에요. 역상성 근접 유닛 때 원거리 깡패 초반 깡패 바퀴. 오늘의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세트는 덴버 선수가 스파츠 선수의 기지에 저글링을 난입시켜주면서 우주관문 정찰도 했고 굉장히 다시 한번 들어간 저글링들이 또 다시 한번 상대방의 의도도 정찰 그리고 일콘까지 타격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굉장히 쉽게 가져가 줍니다. 스파츠 선수는 현재까지 전패예요. 1세트를 누구한테 이겼을까요? 스파츠 아 쿵푸 판다 선수한테 한 세트를 잡아준 이런 상황. 이제 2대0 분위기가 벌써 나죠? 일단 첫 번째 세트 경기력을 받고 이제 전반적인 풀리그의 성적을 봤기 때문에 덴버 선수가 무난하게 4승 1패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에버드림 스파츠 선수가 골랐네요. 세 번째 세트의 맵이 데스오라고요. 네, 현재 시각 오전 4시 13분. 제가 내일도 평소 방송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체력을 안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계하는 마지막 경기고요. 북미씨는 아직 있습니다. NAC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EU만 하기로 했습니다. EU 서브마린이 저거가 배날만한 맵인가요? 저거는 러쉬거리가 멀면 멀수록 맵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모든 종족 상대로 조금이라도 일벌레 더 찍고 수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종족이 적이기 때문에 러쉬거리가 가까운 가장 가까운 맵이 서브마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적그 선수들이 싫어할 겁니다. 제일 가깝죠 지금. 보고 NA 쪽이 조금 더 하면 더 할 거예요. 왜냐면 NA는 스페셜도 없고 스칼렛 님 말고는 조금 더 유럽보다 레벨이 객관적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최근 NA 경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은 나 티에로가 여기 있는 거는 티에로가 그 미국의 여자친구랑 결혼했나? 약혼을 했나? 아무튼간에 독일 국기지만 미국에 가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퓨처 아스트레아 여기 가면은 4강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실키가 나름 선전을 해요. 마사 선수는 나쁘지 않아요. 잘할 때는 좀 잘하는 선수들도 잡고 있다 보니까 스칼렛은 한국에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북미에 속해 있는 선수니까. 근데 여긴 유럽에 나갈 수 있는 국기를 가진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유럽에 원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주지가 북미 쪽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이제
유럽이 아니라 NA 나온 거죠. 근데 두 번째 세트 경기가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죠? 저기 예, 요쪽 해설진들은 다 돈 받고 합니다. 영어는 보통 다 이제 중계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커뮤니티 채널은 중계료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갑시다. 스파츠 대 덴버 오늘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경기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패인 스파츠와 3승 1패인 덴버 선수의 경기. 1세트는 덴버 선수가 상대방 기지의 저글링을 지속적으로 난입을 시키면서 굉장히 쉽게 경기를 잡아줬고요. 제발 덴버 얘기하러 자고 싶다. 제발 덴버 얘기하러 자고 싶다. 일단 무난하게 앞마당 가스 산란무 가져가고요. 덴버 선수는 일단 상대방의 플레이를 맞춰가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스파츠 선수는 일단 옛날 빌드이긴 하지만 예언자 이후에 집전관 8관문 올인을 보여줬어요. 좀 본인이 정해온 빌드를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덴버 선수는 맞춰가는 운영. 확실히 일단 실력 면에서 좀 우세한 선수가 다 맞춰가는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반대에 속한 선수는 이제 본인이 준비해온 대로 고속도로만큼 계속 폭줄기관차 좀 달려나가죠. 중계진의 크랭크님이 어려운 없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왜 무슨 뜻이죠?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지? 저걸링 내기 탐사정 또 때려주고요. 90년생 아재가 할 수 있는 빌드가 뭐가 있어? 야 임마! 어디서 89년생 앞에서 90년생이 말이야. 이 녀석이 아재를 그냥 동족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뭐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에는 황혼회 가스 조절하는 것을 대곤주에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은 사도 100%거든요. 사도 이후에 암흑송소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사도입니다. 에버드림 뒤편에다가 대곤주 갖다 놨고요.
남들 토요일, 일요일 3대3 미팅 갑니다. 아, 요즘도 저런 거 해요? 이게 PDI 없던데, 그거는 사람들이 기입하는 거라가지고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라가지고. 그 정도 미팅 같은 거 하는구나. 일단 봅시다. 가스 150 됐을 때 바로 암흑송소를 짓는지 안 짓는지 생산청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안 짓고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단순 사도 플레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즘도 빵집에서 만나서 우유 마시면서 미팅에 저번주에도 다녀왔음. 아, 그러면은 이제 소비 소지품 그렇게 해가지고 랜덤하게 짝지어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나요? 시계 풀고 반지 풀고 뭐 손수건 내고 모자 내고 막 그런 거? 팔사도 저항 세기로 먼저 사도 톡톡 두드려주고요. 저글링 분신 잘 따라다닙니다. 덴버선 현재까지의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암흑송소 배제긴 한데 뭐 암흑송소를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방금 한 이야기 못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알아들었으면서. 오, 근데 벽에 등지고 사도가 저글링을 잘 줄여주는데 과연 바퀴와 여왕기 얼마 정도 줄여줄 수 있을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저글링 줄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는 건 좀 힘들 텐데요. 바로 로봇광시에서 불멸자 찍고 이번 쿨을 뭐 추적자를 찍어서 대군주를 끊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앞마당에서 파수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바퀴가 쌓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도를 더 뽑아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사도 찍으면 안 돼요. 본진으로 분광이 가고요. 덴버소는 좀 아쉬운 게 본진 우측 쪽에 이쪽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군주를 많이 안 갖다 놓은 게 많이 갖다 놓을 것도 없죠. 항라 안 갖다 놓은 게 좀 아쉽고요. 자, 사도 두 개 들어와서 일꾼 점사 진화장 가스 막 지어주려고 하고요. 번식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국 선수들은 그냥 괴멸충 저글링 뽑아서 막 게임 끝내려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뭐 뮤탈 심리전 걸면서 괴링링 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덴버 선수는 어느 쪽일까요? 사도 두 개 잘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오, 일곱 개까지. 이번에는 사도 하나랑 일꾼 하나는 교환했죠. 총 3사도가 들어가가지고 8일벌레 감시군 정찰 좋아요. 야, 괴링링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테크 안 올리고 지금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고요. 밖에 이동속도 증가 연구 해주고 있어요. 사도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일꾼 검사 5기 3사도 5일벌레 저거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반응 그 교환이고요. 맹독충 등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예,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맹독충까지 바라보는 연구예요. 업그레이드입니다. 맹독충도 좀 늦었어요. 왜냐면 원심고리 연구가 은근히 오래 걸려요. 저걸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1세트 경기보다 훨씬 좀 깔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그것과 좀 비슷한 플레이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자주 보는 그런 양상이죠. 전멸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 자체가 플레이 자체가 한국 선수들이 곧 최상위권들이지 않습니까? 최상위 선수들이 하는 식의 플레이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4시 25분이지만 갑자기 이 경기를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있어요. 금방 제거하고요.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 있나요? 앞마당으로 한번 올라가는 심리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3베이스 대 3베이라서 프로토스가 오버플레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래 지나면 외국이 한국보다 더 잘. 너 어그로 그만 끌어라. 빡치게 하면 배난다. 한 번까지 얼마나 힘든 경기를 중계하고 왔는데 진짜. 맹독충 원신고리 네 번째 베이스 10시 쪽에 가져가 주고요. 근데 로봇공항 시설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분열기 가기에는 저글링 능독충인데 제가 지금 거신을 간다고요. 아,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 이후로는 글쎄요. 체제가 또 여왕 하나 잡았는데 같이 유닛을 모은다고 봤을 때 분열기는 저글링 맹독충이나 안 좋거든요. 밖에 괴물충이 많다. 히드라 가시지로 간다. 그럼 분열기가 써먹을 타이밍이 나오지만 분열기를 저글링 맹독충인데 분열기 그렇다고 지금 분열기 안 가고 거신을 찍기에는 거신도 안 좋아요. 덴버는 실수 하나 큰 거 했어요. 지금 저글링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눌러줄 자원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큰 실수예요. 맹독충 스플래시 업그레이드 막 동일하죠. 저글링 난이 플레이 어떻게 되고 있지? 앞마당 들어간다. 3세트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올인 가야 돼요. 와 이걸 또 올인 안 가고 운영을 간다. 그나마 지금 있는 유닛 컨트롤 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훨씬 나은데 여기서 일꾼을 찍고 거신을 찍습니다. 일꾼이 42개 잡혔는데 그니까 본진과 앞마당 거의 다 털렸는데 이건 내가 퇴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스파츠 선수가 이기려면은 지금 공격하는 게 가장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네요. 지금 일꾼도 꾸준히 찍으면서 뭐 거신 사업도 눌러주고 막 이것저것 분열기도 하고 있어서 병력이 안 찍힙니다. 인구수가 안 차고 있어요. 만약에 저거 당했을 때 바로 러쉬 가서 막 컨트롤 싸움 했으면은 분열 그 불멸자 추적자 파수기 거기 공이 업돼 있어가지고 저는 컨트롤 잘했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야, 근데 맹독주 너무 갖다 버리면 또 져요. 덴버는 화끈하네요 확실히. 계속 공격합니다. 원래는 지금 공이업이 돼있어야 되는 단계인데 저그가 공이업만 좀 늦게 찍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가면구동이 올려주면서 저글링 또 앞마당으로 뜁니다. 한 번 더 난입당하면 게임 셋이에요. 아이고 이쁜 바람기 요즘 저글링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건 추적자가 봤는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스파이 선수가 요 화면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마지막 올인. 아 이게 아까였으면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지.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스파츠 대 덴버의 경기는 덴버 선수의 깔끔한 2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새벽 4시 30분에 오늘의 중계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